주셨던 거 생각나요. 들어서자. 짠. 러실 병렬을 가득 채우고 있는 뚜껑 맨들. 그때 두 칸 정도 있었고요. 예. 지금은 여섯 개까지 늘었네요. 단순히 개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란다. 계속 2년 전에 비한 완성도 또한 업그레이드 됐다는데.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 스파이더맨이 1편에 나왔던 스파이더맨인데요. 네. 가슴에 아무 무늬도 없죠. 네. 네. 근데 지금 거는 이렇게 스파이더맨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뭘로요? 네, 요 이쑤시개로 그렸어요. 이렇게. 이쑤시개로 지금 가슴에 그림 그리셨다고요? 네. 디테일이 있어요. 그동안 진화를 거듭한 주인공표 스파이더맨. 가슴에 깨알같이 새겨낸 거미 무늬는 물론이요. 요래요래 거미줄을 쏘는 손 모양까지 완벽 재현. 거미줄 손 나와요. 예, 마치 생명을 불어넣은 듯 캐릭터 뚜껑맨들이 다시 태어났다. 동작과 의상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미래 소년 코난. 아. 우주 소년 아톰. 아톰. 쿵푸 팬더도 단숨에 착착. 몸무게가 빠져. 스포츠 뚜껑맨도 예외는 아니었어. 맞아요. 올림픽도 있었어요 그때. 그야말로 쏴라 있는 포즈. 진종호 선수 금빛 총성을 울립니다. 손에 주먹이 너무 높아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강 스파이크. 아 정말 기대. 펜싱 스타 박상현 선수 할 수 있습니다. 야 저런 발동. 기계 여왕 김연아 선수 한 마리의 백조가 따로 없네요. 생생한 동작만으로도 금메달이야 금메달. 뚜껑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요. 아 눈에 드는 작품이 또 있는데요. 이 배 저거 카누인가요 카약인가요.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작품 속에 그 답이 있다는. 뭔지 알겠어요. 어디 카누가 그 카누마니깐. 아 저도 방송 나가고 나서 이제 좀 더 작품을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이렇게 다양하게 좀 소재를 찾아보고 있어요. 장난기도 이제 늦었어요. 아저씨만의 허를 찌르는 소품 활용법. 여기는 고대 화석이 발견된 현장. 과연 화석의 정체는? 뼈다귀예요. 목자 나무 뼈다귀. 이번엔 팅커벨이 누군가에게 날개를 빌렸다는데. 진짜 날개인데요? 매미의 날개. 오. 비상 비상. 미확인 비행물체가 나타나. 저거 알겠어요. 경보 그거 아니에요? 잠시 후 확인한 그 시체는 뭐예요? CCTV 덮개라면 믿어지는. 맞죠 그런 거. 네. 아. 그때 뚜껑맨만의 신무기 등장. 전원 플러그를 계량한 무기에 지구 평화를 지킬 수 있다나 모레나. 이제 뭐 이번엔 뚜껑맨이 제안하는 네. 여름 휴가 알차게 보내는 방법. 어머나 서핑. 시원한 여름을 원한다면 서핑은 어떤가요? 아니면 스킨스쿠버? 공기통 하나 들쳐내고 바로 바다 속으로 산소통이 덮어. 야. 휴가 땐 해외여행만 한 것도 없죠? 예. 여행 가방은 필수. 가방 예쁘다.